Nice game to you.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제 옷이 나고 있는데 모주를 깨서 그렇습니다. 여자를 말았는데 아, 지금 타이트해. 단군만 맞고 약간 저희는 예. 네. 예, 핏감이 찰져요. 타이트합니다. 그렇습니다. 찰집니다. 아, 예, 오늘 롤러화를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롤러화 할 얘기거리가 많이 있나요? 이거부터. 이거부터. 제가 페이스북에 네. 글을 하나 썼어요. 봤어요. 네. 예. 정말 동감하는 글 아닌가요? 난 못 본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글인가요? 보여드릴까요? 네.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죠. 네, 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암호 개. 암호가 진짜 암호 같네요. 여러분들 꼭 홀스 형님의 그 페이스북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현재 유스트림 독점 방송을 한지 이제 며칠이죠? 12월 3일부터 5일째 네. 오늘이 오늘 못했잖아요. 네. 예, 월화수목 금 오늘이 그렇습니다. 5일째 네. 인데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지만 지금 버퍼링 제대로 화질 예 네. 제대로 시청하기 지금 어려운 컨디션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 유스트림과도 어제 네 예, 만나서 또 미팅을 해서 이제 향후 이제 더 그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도 사실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예. 지금 저희가 그 보고는 있는데 이게 더 안정화가 될 때 주말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NLB 일요일에 하는 NLB는 네.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정상화를 아마 유스트림 쪽에서도 이런 거는 이제 초유의 사태라고 하니까요. 일단, 비상입니다, 서로.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쪽에 서버가 네. 있어서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거기서 뭔가가 문제가 지금 발생 계속하고 있다. 네, T24 같은 경우에도 10만 명 이상 유스트림으로 시청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 감안해 보면은 저희 상황이 참 그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힘든 상황이긴 할 텐데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이만큼 이제 고급 좀 확실히 좀 방송이 그 고화질 네. 어려워요. 프레임도 확실히 더 높고 게임 자체가 카메라는 사실은 24프레임이면은 충분하거든요. TV도 24프레임으로 하고 네 그래서 물론 요즘에 HD 같은 경우는 몇 HD여도 아마 24프레임으로 아마 할 겁니다. 뭐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은 지금 롤러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기존 LOL이랑 비슷한 컨디션으로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예전에 HD급으로 보시던 거랑 지금이랑 크게 다른 게 많이 느껴지진 않을 텐데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지금 아직 많이 낮춰놔서 아니 근데 게임이랑은 그렇죠, 진짜 완전히 넘사벽이거든요. 어쨌든 사실은 보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게임은 이제 보는 데 지장이 오니까 막 교전이 막 일어나면 화질을 비트레이트를 낮춰놨을 때는 막 뭉개지고 깍두기 현상이라 그러죠. 막 뭉개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질을 어느 정도 급 이상은 이제 올려야지 게임은 원활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 봉착했고 아마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좀 원활한 시청이 저희로서는 더 좋은 컨텐츠로 그렇죠.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네 3주간 진행되는 거는 계속 간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 건 죄송한 거지. 근데 난 더 이상 이제 죄송하다는 말도 못 하겠어 이제.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죄송한 일이 터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네가 해. 네. 죄송하다는 얘기. 참신한 표현 없나? 저는 방송할 때마다 그
어쨌든 유스트림이 채팅창이 보이잖아요. 네. 저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야, 화질 저 안 좋은 거 중계진도 알고 있는데 나 두껍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중계하고 있네. 이 말이 제일 좀 그렇더라고. 저 뭐라고 말해? 중계진들 뭐라고? 야, 저는 어차피 그가 이거 녹화돼서 어쨌든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태를 그대로 다 막 구별적으로 할 수는 있는 컨디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더 별개 문제라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좋은 콘텐츠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을 하는 것만이 살 길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콘텐츠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롤로아가 아! 끝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속했었던 단군의 네. 공포게임 흑화역의 암네시아는 이제 엔딩을 다 봤고 네. 근데 암네시아를 이제 깨는 걸로 봤는데 막판에 무섭지가 않았다 그러는데 간막값을 다 올리니까 안 무서운 거거든요. 아 그것도 있었는데 1일차나 2일차 그러니까 뭐 1회차나 2회차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컸어요. 환경이 일단 스튜디오 환경이 제가 이제 1회차 때는 사장님 방에서 혼자서 정말 고립된 느낌으로 암네시아를 혼자 가드는 느낌을 했었는데 2회차 때는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PD도 옆에 있고 뭐 PC도 많이 켜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느낌이 좀 환경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스튜디오를 귀신의 집을 방불케 하는 세팅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께 좀 이따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꼭 보여드려서 어떻게 정말 저희가 스펙타클하게 바꿨어요.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 말이죠. 네. 페넘브라를 할 겁니다. 네. 네. 그 암네시아 전작이거든요. 암네시아보다는 덜 무서워요.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감막값 올려주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감막값 올리면 정말 안 무서워집니다. 플레이하는 사람이. 우리 진짜로 딱 그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희가 엄청나게 그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만든. 아니, 암네시아보다 안 무섭다고요? 암네시아보다 무서운 게임은 세상에 없어요. 제가 이제 암네시아를 할까요? 그럼 제가 그걸 한 거예요. 제가 암네시아를 해도 돼요. 저 암네시아 내용 몰라요. 에이, 그래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아, 근데 나는 무서운 게임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 뭐가 무서워 게임인데. 제가 미스터블 몇 개 해봤거든요. 근데 팬, 예. 사이렌, 사일런트 힐, 데드 스페이스. 일단 사이렌은 무서운데 플스2로 해야 돼요. 그래서 화질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시스템하고는 맞물릴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데드스페이스랑 사일런트힐은 PC버전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별로 안 무섭습니다. 사일런트힐은 뭐가 무섭냐면 시점이 무서워요.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정말 불편한 시점 때문에 그게 무섭습니다. 나중에 저는 암네시아 같은 경우는 귀신이 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막 숨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전 그런 게임은 별로 안 무서워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 진짜 무서워요. 오늘은 환경 때문에라도 드디어 흑화 왔습니다. 사장님도 오셨는데 인사 한번 드려야 되지 않나요? 사장님 오세요. 오시죠. 한번 오시죠. 진짜 오셨네요. 오시죠. 한번 자리 앉으시죠. 인사라도 한번 하셔야죠 저희. 사장님 이날을 위해 열심히 운동까지 하셨다네. 그렇습니다. 가운데 오셔서 예? 공부 한번 하시죠. 아니 괜찮아요. 저희도 알겠습니다. 카메라 쪽 보고. 가운데 여기 사장님 이쪽으로 오시면. 네?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혹시나 카메라 인사 하시죠. 한번 그냥 카메라 쪽으로 이쪽에 오셔서. 예, 아니 가운데 앉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롤로아도 협찬을 받았습니다. 흑화! 보조라. 맞나요? 예, 보조라. 보조라? 칙산에. 예. 예. 보쌈과 족발을 즐기자 이런 뜻인데. 아. 보쌈과 족발을 즐기자. 예. 아. 보조라. 분당 직영점. 그러면은 족발은 족인데 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족 하면 발음상 보종락 이상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조라고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분당구 서현동. 네. 284-2번지 200거리. 248-2번지입니다. 아, 프라자. 어디? 다두 프라자라고. 다두 프라자? 예, 네, 그 서현역 노대우 광장 쪽에 롯데리아 있는 데거든요. 가장 비싼 건물이군요. 엄청납니다. 훌륭한 곳이군요. 사장님. 네. 형. 나이가. 형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나이가 제가 알기로 보시는 분들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3? 예, 예. 아닌데 동갑인가요? 32. 동! 방금! 저는 오늘부로 형이 하나 생겼네요. 저 오늘부로 절친한 친구가 생겼네요. 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네, 협찬 네, 나오고 있죠. 네. 일이 좀 커졌네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네. 나갈 땐 아니라는 것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모르시나요? 네. 네. 지금 다 처음 뵀는데 뭐 네. 이렇게 있어. 그 저희 나이스 캔디 진짜 초창기부터 워스리 때? 네, 워스리 때부터 그때 막 호수님이 그 쪽방에서 막 방송한다고 막 그랬을 때 다른 분이랑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왔어요. 정말 오래된. 그럼 요즘에 그 나이스겜 TV가 다사다난하잖아요. 예,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애청자의 한 사람. 그, 제 생각에는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의 근데,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걸 오히려 나이스겜 TV가 너무 가져가려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해요. 아, 유저들의 반응에. 네. 회사가 옛날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인원도 많고 좀 많이 큰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잡음이 생기고 근데 근데 기본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좀 지켜야 할 부분들은 있거든요. 문제사항이나 네. 이런 거 같은 거 그렇죠.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좀 확인하기 힘들더라고요. 편성표나 이런 거를 그런 아,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거는 네. 정확히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소통을 의사소통을 좀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뭐 너무 바빠서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바빠서 못한 게 사실이어서 사람을 많이 뽑았습니다. 예. 지금 나이스게임즈 직원이 총 몇 명이냐? 17명입니다. 아... 예? 17명이나 돼요? 어. 그렇습니다. 몰랐어. 이사님까지? 나 한 14명?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7명 그래, 7명이 됐구나 우와 불과 몇 달 전에 우와 5명이었는데 5명이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근데 지금 그 어떻게 하냐면 역할 그 어떤 일을 맡을 것인가 이제 개편을 다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완료가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약간은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좀 각 파트별로 이제 다 업무를 잘 나눠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이제 해서 좀 깔끔하게 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보조락의 조! 조! 오늘 조가 다 나가서 마지막 거 챙겨오신 거라고. 아.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곳이군요. 여기 막 보쌈이 잘 돼요? 조가 잘 돼요? 보쌈이 저희도 잘 나가요. 아. 근데 이게 좀 오늘도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식은 걸 좀 신경 쓰여가지고 신탁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잘 먹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비싼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뽑으라는 건 구준표. 그거네. 구준표 스타일이잖아. 젊은 시기요. 아. 아. 외모는 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네. 그 가게가 원래는 원주 네 원주의 본점이에요 저희 네 아 그러면은 본점 있고 예, 본점 부모님이 예 아 어, 부모님이 본점을 반갑다 저희가 절친 이제 여러분 서현동의 다두 빌딩 네. 그러니까 롯데리아 2층 하면 다 알아요. 롯데리아 2층 서현역 로데오 거리 로데오 거리 분당의 압구정동이라 불리는 오 정말 사람 많습니다 거기 예전에 온게임내지 거기에 있어서 네. 제가 거기 자주 갔었거든요 네.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거기 아 그 서현플라자 거기 네 바로 거기 아~ 와, 거기 그럼 되게 와 진짜 번화한 데잖아요 집값 그렇죠 거기다가 네. 거기가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고속도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렇죠 중심이죠 가장 비싸죠 노다지죠 와. 거기서 다 롯데리아 2층입니다 여러분 일단 식으니까 예 먹으면서 네, 뭐 드시면서 사장님께서 뭐 제가 이쪽에 한 게 낫지 않나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사장님 저도 젓가락 이게 이제 그 저희 포장을 해주시느라 아. 이렇게 따로 가져오신 건데 원래는 또 특허를 내신 그릇이 있대요 특허 그릇 특허까지 오. 그래서 그릇에 이제 뭐 고기랑 그다음에 뭐 쌈이랑 이런 그 뭐
다 이렇게 같이 담아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그게 어떤 그 자격으로 특허를 얻게 된 건가요? 아버님이 일부러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 자체를? 예, 체인점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 일단 처음으로 이제 이름도 원주권은 식산이라고 원주권은 좀 다, 이름이 다른데 체인점을 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아버님이. 저도 원래 딸이 나다가 아버님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됐고. 그릇도 저희만 쓰다가 이제 특허를 내가지고 등록하고 다 그런 거예요. 보조랑 식산에.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 그릇을 쓰면은? 원래는 썼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릇을 딱 납품을 좀 해줬는데. 근데 저희가 체인사 생각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지금은 안 하고 있긴 해요. 그릇이 여기 쇼핑백에 이렇게 있어요. 아~ 그릇들이만. 이 그릇이 뭔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어떤 그러니까 자격을 있죠? 따뜻하게 드시기 위해서 위에서 이제 저희가 수증기를 이렇게 올리게 해서 보쌈이 안 식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뭐 차린 건 없지만 드시죠. 예, 예. 갑자기 주객이 전도되는 행사 편한 일이죠. 나이스경찰에서나 그래서 분당에서 저희 신도림 스튜디오까지 직접 사장님이 와 가지고 날아오신 거예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저의 친구제하는 진짜 맞다. 어 되게 신기해요. 맨날 카메라에서 보는 사람 보니까 신기하고 저. 그 신기하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저의 첫 인상이 어떠신가요? 실제로 봤더니 똑같은 것 같아요. 카메라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전 맨 처음에 빗돌님 그때 처음 뵀을 때는 네. 좀 놀랬거든요. 카메라에 좀 더 이렇게 부해 보이시게 나오셨어요. 실물이 낫다. 아쉽게 유부남이십니다. 무슨 소리야? 야, 의증용 혹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갑자기? 얘가 복구가 안 돼, 제대하고 나서. 감히 복구가 안 돼, 저거 어디다 쓰지? 내용 같지 않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맛있다. 좋은 것만. 그럼 드세요. 원래 자기가 만든 건 잘 안 먹나요? 예, 전 잘 안 먹어요.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진정한 특허받은 그릇에 따뜻하게 먹는 것 가서 회식을 하기로 사장님께서 흔쾌히 초청을 또 해주셔서 저것도 뜨시면 돼요. 네! 묵은지! 네, 묵은지 볶음. 그게 맛이 여러분 드셔보셔야 됩니다. 이 맛은 진짜 맛있네. 저희가 원래 배달하는 집이 아니라서 용기가 포장은 해주는데 배달하는 집이 아니라서 용기가 이게 따로 없어요. 배달집이 아니라가지고 배달은 하지 않는 족발 보쌈집은 장사 진짜예요. 진짜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족발 보쌈집은 네. 심야 배달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 따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와. 왜냐? 다 팔리거든요. 분당에 사세요? 아, 예, 분당에 이사 왔어요, 저는. 그래서. 원래 어디 사세요? 원래는 저는 이 전에 있을 때 일산에 있었어요. 다 비싼 동네만 있고 일산. 아니, 아니 아니 돈이 없으니까 일산으로 가서 서울로 직장 다니고 그랬어요. 예. 네. 돈이 없어서 일산 갔다. 오. 전세금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 서울하고 일산이. 그래갖고. 하지만 분당은 서울보다 비싼 곳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산은 비싸더라고요. 일산은 딴 데가 많고. 근데 맨날 저한테 사장님은 뭐라 그러거든요. 에이 서울도 아닌 촌놈이. 경기도거든요. 하지만 우리 집보다 빗돌린 집이 한 10배 비쌀 거야. 그렇습니다. 너도. 네 저도. 서현역에 무슨 아파트지? 빗돌이? 형이 그동안 저는 한신아파트로 말하면 보통 아시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형이 그동안 잘못했다. 빗돌아 널 몰랐다 내가 여기. 잘못했어. 맞습니다. 나이스 게임티가 뭐 지금도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성장통. 저희가 초창기에 저희 프로 사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회사로 시작을 하고 이럴 당시에 우리 보조락 사장님도 사업을 하셨었대요. 아픈 얘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제는 웃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뭐 고생하시고 시행착오도 겪으셨던 걸 보면서 나이스팀 TV를 보면서 되게 동질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옛날에 그 훈수님이 막 사업 확장하신다고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혼자 개인 방송 틀어놓고 그때는 그 뭐라 그러지?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캠카메라. 네, 맞아요. 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많이 얘기했고 그냥 채팅으로. 그때는 저도 좀 나이가 어렸어가지고 채팅하고 이런 걸 한 지금은 안 하는데 채팅을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때 사이도 한번 막 글 남기고 저도 그때 한창 이제 뭐 사업 같은 거에 좀 미었어가지고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때가 2006년도 7년도 6년도 딱 그 정도예요. 그때요. 딱 그 정도였어요. 벌써 시간이 지금 네. 2012년도도 다 끝나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먹으면서 오늘 롤러 얘기는 좀 이제 가면 여러분들 분당에 있는 롯데리아 서현 서현 로데오 거리에 2층 롯데리아 건물 2층 원주 가까우신 분들은 원주의 칙산회로. 근데 워낙에 장사 잘 되시면 굳이 이런 아니 분당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죠 이게 좀 상황이 좀 커져버렸어요. 그렇죠. 네. 한 번만 해주고 말라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줄 테니 여러분.